내일부터 25일까지는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기간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방문과 전화를 통해 주소와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총 방수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광주에서는 63만 6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사회, 경제, 농림어업 부문 등 각종 조사의 표본 틀로 제공됩니다. 광주 전남 전통시장 최고 맛집을 뽑는 요리 경연대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열립니다. 남광주시장 오리날개 튀김, 무등시장 쌀강정 등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있는데요. 심사위원과 방청객의 현장 시식과 투표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최고 맛집으로 뽑힌 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형 콘서트 GSO 틴즈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30-40분에 달하는 교향곡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심포니 완주하기인데요. 첫 번째 순서는 맨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로 맨델스존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을 때 새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몸과 움직임에 집중한 전시, 살아있는 언어, 감각적 사유, 몸이 15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몸의 움직임을 수묵화와 회화,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로 그려내 신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